네, 안녕하세요. CWI 최종 합격 소식 전해드립니다. 이제 합격 레터 스코어보다 AW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Certified Welding Inspector API 104를 선택해갖고 합격하신 분, Active, Status Active, Status Region 뭐 Active, Expiration Date가 26년 8월 1일까지. 그래서 최근에 8월 달에, 8월 달이 아니죠. 아직 8월이 안 됐으니까 7월 달에 시험을 보셨는데, 이게 3년 기한으로 되잖아요. 근데, 7월, 요분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합격을 하셨는데, 실제로 expiration 데이트는 3년이랑 한달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준것 같습니다. AWS에서요. 그래서 이렇게 합격, 스테이터스까지 뜬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CWI 어렵지 않습니다. 한달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, 한달 동안,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한 시간씩, 한네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. 같이 공부해보고 싶고,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고, CWI 시험 봐서 합격하시고, 그리고 취직까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로 전화번호, 이메일,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